지금은 어머님들의 이렇게 마음을 잘 아시고요. 아, 그러니까요. 예, 꾀병까지 그냥 예, 딱 하시고 그러니까. 명이시네요. 아니, 일할 때 왜 괜찮은 거예요? 아파야지. 그러면 이제 그 네. 워낙에 요즘에 네. 흔한 질환이라고 하니까 혹시 내가 손목 터널 증후군이 있는 것은 아닌가 그 스스로 알아볼 수 있는 네. 자가진단법 좀 있으면 좋겠어요. 예, 자가진단법이 있습니다. 휴 씨, 불안해하지 말고 한번 나와서 저요. 확인해 볼까요? 네. 네. 꾀병이랬는데. 꾀병인지 진짜인지 한번 보죠. 아, 정말. 예. 네. 손목에서 정중신경이 지나는 네. 부위에 해당되는 부위를 네. 가볍게 누르거나 아니면 두드려 있는 것, 손 가지고도 충분히 네. 확인해 볼 수 있거든요. 손가락으로 한번 두드려 보시면 손이 손바닥 쯤에 저린 증상이 생기는 네.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에는 의심해 네. 볼 수 있고요. 네. 또 두 번째로는 손목 굴곡 검사인데요. 손목을 90도로 꺾어서 이렇게 손등을 맞대게 해주신 상태에서 한 네. 1분 정도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네. 1분 정도 있게 되는 경우에 손의 엄지, 검지, 중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손가락이 저린 증상이 생기면 손목 터널 증후군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아픈데요? 저린데요? 어, 괜찮아요. 예, 예. 네. 됐네. 괜찮으시면 지금 손목 터널 증후군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역시 꾀병인 걸로. 이렇게 했을 때 2번, 3번 쪽에 네네. 저림이 있을 때 아직은 괜찮습니다. 네. 어, 재밌네요. 이걸 했더니 네. 이렇게 어깨가 네. 뻐근한 게 좀 네. 평소에 스트레스.